오늘은 샤브 향을 먹으러 왔어요. 샤브샤브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못 쓰겠다. 싸질라나?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문 터졌다. 와. 터져버렸어요. 옆구리가 터졌어요. 그 다음에
강해식 생각. 나니까. 이거 옆구리가 터지니까 못 먹겠네. 떡볶이도 쌀 떡볶이야. 너무 크게 싸가지고 뚫어버려. 먹는다 흘렸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볶음밥 죽이죠. 계란 넣고 숙주 넣고 아니면 라면 넣고. 고기 맛있겠죠? 라면. 그거 좋아하는데 호박즙 있어요. 나 너무 많이 먹는다 오늘. 이게 뭐지? 털리려고. 호박즙 맛있어요. 이거 라면 꺼지면 된 거야. 요즘에
몸에 싹 깔아지는 거 있죠. 내가 머리에 넣고 깨봐야지. 안 깨지네, 이거? 야, 진짜 계란 단단해요. 깨졌다. 깼어요. 아, 진짜. 뭐야, 손에. 계란으로. 머리에 계란으로 끼기. 어, 성공. 아, 지금 안 깨진 줄 알고 팍 때렸더니 깨진다. 깜짝 놀랐네. 어머, 머리 묻었어. 어머. 머리카락. 계란 마사지 한 거예요. 아, 진짜. 성공해, 세레나데. 성공해, 세레나데 한 거예요. 아, 나 이거 큰일 났다. 아, 병원에서 뭐 먹을 수 있을까? 얘는 뭐 아시죠? 팽이버섯 다이어트에 최고라고 하잖아요. 이거 말려가지고 차로도 먹어. 다이어트에 좋대. 그래서 나는 거야.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먹냐? 너만 다 먹어. 옆집을 초대 좀 해야겠다. 한번 먹을 때 조금씩 먹으면 안 돼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맛만 보게. 도망 죽어 먹었다. 야, 이게, 아, 진짜. 나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따만큼 죽어. 조금이야. 맛있게 먹어. 영양이 화요일 날. 인삼튀김 하러 우리 집에 와.
그러면 유명하고 오래 있을 수가 있어. 드시고 오세요. 여기가 어딘가? 대한민국 샤브향 맛있게 하는 집. 다 먹었나? 그리고 단호박죽인데 호박죽은 예전에는 큰 호박, 아주 큰 호박, 요런 호박, 요 호박을 가지고 죽을 끓였는데 요즘에는 단호박 있죠. 단호박으로 죽을 끓이면 더 고소해요. 호박 이러니까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되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돼요. 아셨죠?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친구야, 오늘 같이 먹어줘서 고마워. 지금 딱 운동하기 좋은 날씨다. 이게 몸 빠진 거지? 하여튼 맛있는 빵. 빨간 맛있는 빵. 좋다가 아니고 좋다. 채채채채채리 채채채채채서연 채리 채서연 복분자 롤케이크예요. 맛있겠죠? 저도 이제 먹어봐야죠. 체리.
체리 먹으면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알아? 채채채채서연 이렇게 얘기하고 먹어야 돼. 야, 눈을 정통으로 맞췄어 너. 채채채서연 이렇게. 하지만 짜증난다. 짜증낸데. 우와, 모기 문다. 이 롤케이크를 보고 맛있어서 모기가 달려왔던가 아닌가 슝 날아왔는가? 맛있겠죠? 독분자 먹고 힘 팍팍.